2018년도 꿈의 교회 주제 예수로 채우라. 이번 주는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말씀으로 채우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부의 소개도에 있는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시고 해당하는 본문을 찾아보며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말씀으로 채워지는 꿈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 임명 예배가 21일, 28일 두 주간 오후 7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 임명 예배로 다음 주일인 28일은 권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임명 대상자들은 당일 오후 6시에는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가족 모두가 함께 오셔서 앞으로 더욱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실 모든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 예수로 채우라. 2018년을 맞이하여 사업장 신방을 안내합니다. 이번 신방은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사업장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방 요청은 각 지역 담당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채우는 시간인 신방은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2018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도제자 훈련 DMT 1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말씀과 기도, 복음의 능력,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양육하는 꿈의 교회 어와나에서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3부, 4부 예배 후 마당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꿈의 교회는 선교 중심 교회라는 귀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018년 선교 후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지역교회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